오, 잘 먹는다. 잘한다. 아, ASMR 와. 소리 들리시죠? 면도 조금 더 드려. 면도 조금 더 드려. 오, 인기가 이렇게 많습니다. 야. 잠깐만요. 진짜 맛있다. 이거 쭉 그대로 갈게요. 젓가락은 오, 박력 있어요. 멋있게. 멋있게. 참치 기름 좀 섞였나? 참치 기름 좀 섞였을 걸? 나도 섞였어요? 참치죠. 알았어요. 우와. 참치 달라고요? 응. 예? 따로 주신다고요? 예? 따로 주신다고요? 김이 대박인데. 장난 아니죠? 네. 맛있어요. 맛있어요, 맛있어요. 근데 참치 들어간 거 처음 먹어봐. 어, 근데 참치 들어간 게 더 맛있어요. 더 고소해. 그 기름 때문에. 나, 우와, 우와, 진짜 불닭 오랜만인 거야. 완전 그냥 불닭은. 바로. 어, 너무 맛있어. 죄송한데 저희가 매운걸 진짜 못 먹어서요. 맛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? 이거 김치 너무 맛있다. 너무 부드럽다. 비빔면도 한번. 역시 이 조합은 무시할 수 없어요. 자, 그리고 이 소스를 사실 좀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. 또 이게 또 여기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. 젓가락을 쭉 짜가지고 요렇게, 네, 이렇게 한번. 여기 비빔면. 앉아서 맛 표현을 충분히. 맛있다. 스프를 그냥 다 넣어요. 바로. 네. 그리고 물 한 병만 더 주시겠습니까? 전자레인지가 없는데요? 저희 있습니다. 아~ 어? 아, 전자레인지도 있다고요? 우와, 그리고 대박. 여기 물 붓는 선까지 이렇게 물을 부어요. 응? 어? 맛있다고? 네, 그리고 이제 스프가 위에 떠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면을 이렇게 뒤집어요. 뒤집어요? 네. 이상, 좀 이상한데요? 뒤집어요. 그다음에 이거 안 덮어도 돼요? 안 돼요. 진짜 전자레인지 지금 뭐 하는 거죠? 노른자만 톡. 짜파게티예요? 네. 진짜 그냥 보여드리고 진짜 느끼할 것 같아요. 원래 짜파게티는 물을 버려서 조리하는 그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니 맞아요. 여기 알려주잖아요. 왠줄 아세요? 그 여기 그래요? 조리법에도 나와 있어요. 써 있어요? 뭐라고요? 그리고 왜냐 물 버리는 곳이 없어요. 뚜껑에. 진짜로. 아, 컵라면은 그런가 보다. 뭐 드셔보세요. 아, 이거 돌린 거예요? 네. 아니 계란은 그냥 그거를 생으로. 에 이렇게. 어우 맛없겠다. 치즈 냄새. 치즈 냄새. 치즈가 얼마나 살찐지 아시죠 여러분? 치즈가 그 유제품 유당 불내증 있는 전하 슐리 언니 같은 사람들은 치즈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잠을 못 자요. 맞아요. 위가 네. 아파요. 위가 아프고 막 아유. 그 치즈 이런 거 막 많이 먹으면 안 좋고 그리고 노른자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 그거 어? 그 치즈의 지방이랑 만나가지고 살 엄청 디룩디룩 찌는 거예요. 그게. 살찌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. 근데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. 먹고 있는데 약간 입안에서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비린맛이랑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랑 그 치즈의 지방이랑 여러분 나쁜 건 저희가 먹을 테니까요. 여러분은 저희의 멘트를 들으시고 아 저런 건 나쁜 음식이니까 난 먹지 말아야겠다. 오늘은 그냥 잠들어야겠다. 오늘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. 자 여러분 보세요. 딴 따단 따단 이렇게 해서
또. 된장찌개 먹고. 진짜 제가 먹는 스타일은 얇은 거 있죠. 대패. 대패 삼겹살에 밥 싸서 먹어요. 노래하기 전에, 콘서트 하기 전에, 뭐 공연하기 전에 그 루틴 계속 지켜요. 뭔가 매운 거, 뭐 매운 고춧가루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그냥 느끼하게 항상 먹거든요. 그거 먹어요. 자, 우리 먹고? 먹는 거. 아, 여기서 따줄 수 있나요? 라라라란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얼마 만에 보는 엽떡? 저희가 99초 릴레이 미션 성공해서 얻은 엽떡입니다, 여러분. 진짜 어렵게 봤어요.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오뎅 좋아해요? 대박. 어묵 별로 안 좋아해요? 애기 멋있지. 애기가 애기를 챙겨. 야, 언니야, 나 언니야. 감사합니다. 하트. 오케이. 짠. 와. 돌아왔습니다. 오케이. 일단 떡을 하나 먹어야 돼요. 아, 냄새 좋아? 오, 하나씩. 대박. 미안해. 와, 냄새 진짜 괜찮아요? 좋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소시지 먹고 싶어요. 여기 있다. 맛있어? 너무 맛있어요. 치즈. 어묵도 한 입 먹어주고요. 어묵도 한 입 먹어주고요. 진짜 맛있다. 소시지. 치즈와 어묵. 아, 안 맵다. 잠깐만. 잠깐만. 댓글에 오뎅파 vs 떡파가 있습니다. 저는 오뎅파. 아, 오뎅파예요. 오뎅파. 네, 떡보다 오뎅이 더 좋아요. 저는 떡이 더 저도 좋아요. 저도 떡이 더 좋아요. 근데 엽떡은 소시지가 짱이란다. 맞아. 소시지 파도 나왔다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어묵은 좀 그래요. 아, 진짜? 네. 인사 타입이 아니야? 떡이 제일 맛있어요.